그럼 내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?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출제자를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, 모든 시험에서. 그러면은 내신은 출제자가 선생님이죠. 선생님들의 말이 가장 중요하죠.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에 가장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.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게 진짜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그럼 어떻게 집중하죠? 그렇죠. 성태 공신님의 그 영상을 많이 봐서 아실 수 있겠지만 내신 공부를 할 때는 다 받아 적어요. 지금도 저는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듣고 있고요. 지금 뭐 중학생, 고등학생 분들은 네네.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진짜로 대학교에서도 학점을 진짜로 잘 받는 친구들은 녹음이나 녹화까지 해요. 그래서 그걸 다 녹음을 하고 시험 기간 때 그걸 다시 다 들어요. 모르는 부분은 일단 듣고 그 다음에 진짜 헷갈리는 부분 위주로 해서 그렇게 듣는데 사실 중학생, 고등학생 분들은 그게 어렵잖아요. 그래서 필기를 잘 해야 되는데 수업 필기를 최대한 농담도 다 적고 다 적어야 됩니다.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네, 농담인 것도 적어놓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필기를 한 걸 보면 아 이게 이 맥락에서 이렇게 농담을 하셨지. 근데 그렇게 다 받아 적으면은 사실 쓰느라 바빠가지고 그렇죠. 네. 그냥 받아 적기만 하면은 뭐 글씨도 다 날려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를 놓쳐요.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제가 답을 최근에 찾았습니다. 어떻게 해야 돼? 예습을 해야 됩니다. 그게 정말 원론적인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. 굉장히 뭘 찾았네요. 그러니까 예습을 철저하게 한다. 그게 중요한 게 키포인트는 단어라도 알고 있으면 만약에 영어 단어잖아요? 스펠링을 생각하느라고 못 놓쳐요. 이게 무슨 단어지? 라고 생각하는 순간 놓칩니다. 그러니까 익숙할 정도만이라도 그럼요. 좀 해놓고 하면 훨씬 낫다. 중복하면 중복되는 것도 다 적고? 중복을 하면은 중복을 한 이유가 있어요. 그 앞에 내용과 갑자기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반복되는 것도 쓰고 진짜 손이 바쁘게 움직여요. 강성태 공신님 영상을 오기 전에 좀 봤어요. 삼색 볼펜을 사용하신다고. 보고 따라한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해요. 그 예전에도 영상을 봤는데 처음에는 그 뭐 더 바꿔가면서 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그러셨잖아요. 그 전 진짜로 이해가 안 됐어요. 그냥 과장해서 하시는 소리시구나. 진짜로 시간이 없어요. 주된 내용은 이제 검정색으로 쓰고 핵심 키워드는 전 파란색으로 써요.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이제 주된 내용을 검정색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좀 강조하시는 부분 아니면은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주석을 내가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 전 빨간색으로 쓰고